다니엘서 7장은 세상 역사에 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세력이 끊이지 않고 등장합니다. 사자 같은 바벨론, 곰처럼 우악스러운 페르시아, 빠르게 세상을 점령하는 표범 같은 그리스, 10개의 뿔을 가진 무시무시한 괴물 로마, 10개의 나라로 갈라지는 서르마 제국, 끝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작은 뿔의 세력, 숨 돌릴 틈 없이 역사는 진행되지만 결국은 희망입니다. 다니엘 7장 26절 27절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열국의 유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인 바 되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박해하는 세력은 꺾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높여집니다. 성경 예언 속에 희망이 보입니다.